아, 뭔 캐릭터인가 한번 볼까? 펀치. 아, 펀치 극혐. 뭐야? 그냥 다 들고 있네. 프리즘 캐릭터잖아. 만들기 귀찮으시나 뭐. 땡땡드. 카드를 뽑을 경우 EHP를 회복합니다. 카드를 뽑을 경우 3 데미지를 줍니다. 기절시킵니다. 얼법. 이 인카운터 너무 세. 아까도 들었던 의문이지만 이 게임은 왜 일러만 이렇게 고퀄이지? 아니, 아까 나왔던 거또 나왔어. 포션 벨트와 벨트. 요것들도 다 봤던 것들이죠. 비전설 무기카드가 3배 데미지를 줍니다. 폰트를 뭘 썼길래 폰트가 이렇게 깨질까? 기본 폰트도 이렇게 많이 깨질 것 같진 않은데. 일반방. 기본 안 깨지는 폰트 이런 거 있지 않나? 잘 모르겠네. 히오스급 타격감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네요. 치명타가 발동됩니다. 아이론. 아이론. 땡땡드. 아니, 라스트 워드 카드가 없는데 성역은 왜 있는 거야 대체? 아이 뭐, 아 이거 캐릭터 개 대충 만들었네 진짜. 그냥 계란 10개 받을까? 계란 해봤자. 계란 먹자 계란. 아이고, 보석 많이 나온다. 내 힘이 커진다. 흥분방술. 약탈하자. 란듐 덱으로 가자. 어차피 캐릭터도 랜덤인데, 뭐. 끄이와, 약탈. 약탈해서 전설 무기 같은 거 나오면 개꿀이잖아. 저 카드 자체 밸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 카드의 문제는 압축덱을 못해.
근데 뭐 굳이 대갑 추가 날려면은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개념이 없는데 카드 한 장이 카드 두 장 주면 좋은 카드지. 덱이 구려진다는 것만 빼면. 이 게임 애니메이션은 왜 이렇게 구릴까? 대단히 구립니다. 괜찮은 무기 좀 줘봐. 계란 먹고. 아, 계란 먹다 탈났다. 와, 보석. 보석 겁나 잘 나왔네. 이거 저 카드로 스톨링 하면은 돈 좀 많이 벌긴 하겠다. 근데 나 이제 돈 그렇게 필요 없는데. 돈의 목멜 단계는 지났는데 나의 세금도 이제 할 거 없고. 아, 젠장. 계란 남은 거 없나? 네, 명치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우, 세다. 이제 고블린들만 잡아주면은 계란 먹고. 귀엽다. 계란 없냐 어디? 아, 탈났다. 버린 카드 유배해서 타격 좀 되겠다. 타격 지우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딜 카드가 없다. 대장장이 스크롤. 와, 쩐다. 켈레소스잖아. 전설이 아닌 모든 무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아주 좋소. 아, 보물 너무 많다. 근데 일단 타로 해보죠. 전차 크리티컬 히트를 할 때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단검덱으로 하면은, 단검덱 하면 개구리겠다. 35% 한 장 더 뽑기. 리롤! 마술사 가기 5만.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블라인드 저거 좀 아깝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탔어. 어, 죽었다.
비채우는 게 너무 없다. 이 게임 방어력 없어가지고 비채우는 게 중요한데. 계란 먹자. 신비한 방 나와가지고 골드 좀 털어야 될것 같은데 요즘 위험한데. 투네이션이 유행이더군요. 그러니까 투네이션에서 1,000원 공짜로 받은 거 바로 줘야지. 아이고 구멍왕님 감사합니다.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보고 있으면 놀랍더만. 정말 놀랍더만. 성서 가방 DTS가 저렇습니다. 저기 저거 말고도 막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거 추가 가능함. 막 메아리 효과 이런 거 있음. 무기를 마법 검으로 변환시킵니다. 이거는 무기고 스킬인데 유령한테 데미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왜 저주 안 들어왔어? 뭐지? 왜 저주 안 들어왔지? 아, 스턴이었구나. 저주 비채우는 카드 빨리 못 찾으면은 죽겠는데. 신비한 방, 돈좀 쓰자. 어예, 대장장이다. 검다 털자. 재래당근. 3딜 3회복. 나 근데 돈 필요 없는데 다이아도 다 때려박을 걸 그랬다. 돈 욕심이. 삽이다. 스크롤도 나왔다. 아이, 고왕왕님 감사합니다. 저 로봇보다 더 로봇 같다. 뭐야, 저주도 나오네. 한 다음에 스순이 어떻게 되지? 일단 스순이 어떻게 되지? 훈령주술 지금 쓸까? 저주 쓰고 물약 던지고 스크롤 쓰고 레이피어 3강 됐다. 메룬 써야지. 메이스 갖다 버려. 아, 메이스 좋은데 메이스 남겨놓을 걸 그랬다.
힐 좀. 괄천조. 아, 5678님 감사합니다. 괄천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사운드 좀 올릴까? 얘 왜 이렇게 작게 나오지? 아까 크게 큰 목소리도 있던데. 무슨 차이지? 괄천조. 성서로 체력 갖고. 저 목소리 자체가 작은 목소리인가? 체력 채우고 넘어가자. 안드로이드 효과가 작은가 봐. 확실히 이거 탐색하는 카드 밸류가 되게 괜찮네. 약탈 이거 진짜 좋다. 똥카드 나오면 대갑축 안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저주도 나오고. 근데 일단 좋아 그냥. 도스자 신비병에서 황금 고블린 뚝배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검. 와, 아 버린 카드구나. 실망. 아 맞구나. 아 저거 잡아서 나온 거지. 부자다. 근데 돈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신비의 방에서 돈 쓰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탐냄 있으면은 다 쓸 수 있어. 괜찮아. 쓰근 계란. 서리 폭발. 체력 2 이하한테 6의 피해를 줍니다. 차례가 되면 HP를 잃은 경우 복원합니다. 기절시키. 기절각. 마이도 뽑는다. 아까 메이스 버리지 말고. 메이스가 되게 좋네. 어려운 방. 좌우 도발. 뭐야, 원소 지팡이는 무기였네. 큰일 났다. 보석이 너무 많아졌다. 에, 보석 좀 어떻게 털 수 없나? 쉴드를 얻습니다. 여기는 코스트 없습니다. 손이다. 보스도 기절 면역 없으면 얄짤 없이 기절이구만. 뭐지, 뭐지?
8? 8 그래도 야, 묘약 벨트나 하나 지우자. 저거 두 개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야, 왜 일뎀이야? 아, 이 게임, 아, 허상이구나. 허상. 나는 허상이 싫어. 이거 스킬인데 왜 무기야? 아니, 나쁜 쪽으로만 적용되는 거, 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메이스. 해골전사 처리하고 스킬로 높아 때리고 비영웅 스킬 카드를 조사합니다. 2의 피해를 주고 2 HP를 회복하고 석고 3장 더 뽑습니다. 5장 넘게 썼던가? 넘게 썼나보네. 야, 허상 좀 치워봐봐. 아, 이거 스킬 아니야? 아, 무기네? 아니, 구분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 야, 뭐 밑에 적혀있긴 한데. 허상을 얻습니다. 죽는다. 계란 먹고. 예, 탐욕의 냄비 또 나왔다. 탐욕의 미음비. 타로나 더하자. 타로 재밌네. 네오버스랑 둘 중에요. 아, 이게 낫지 않을까? 아, 뭐 근데 게임 비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게임마다 특색이 있는 건데. 저주 카드를 플레이할 때 두 장을 뽑습니다. 대개 저주 여섯 장을 추가합니다. 악마다 악마. 패해서 보물을 버리면 HP가 1 삽니다. 야, 황후 저거 좋네. 탑. 최대 체력이 두 배가 됩니다. 모든 회복이 1이 됩니다. 아이, 탑도 괜찮아 보이네. 탑이랑 황후랑 같이 있으면은 괜찮겠다. 바로 클리어 각인데. 아, 황후 합시다. 금 330개 보여줌. 금 뭐 한다고 200. 보물 개 많아서 지금 탐욕의 냄비 개꿀임. 13장 드루완. 개사기 카드. 훔치기 아이템을 수색해서 가져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카드를 유비합니다. 아, 유배 효과 때문에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가방이랑 같이 쓰면 괜찮지 않을까?
탐냄이랑 황후랑 진짜 좋네. 상승이 기가 막히네. 어서오세요. 탐냄 또 나왔다. 개꿀인데. 으어, 냄비댁이다. 미쳤구만, 이거. 냄비 개 좋은데? 냄비 빠따줘. 댁에 있는 보물만큼 들어가는 건데 보물이 겁나 많아요. 이거 냄비가 하드 캐리 하는데? 거의 보물 고블린이다. 핸드 너무 많아서 이제 보기도 힘들다. 아이 생략님 감사합니다. 와 공선 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토네이션 너무 좋은데. 저거 잡아야지. 저 뭘로 잡냐 근데? 공격 카드가 어딘지 모르겠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저거 메이스는 아껴놓읍시다. 뭐야 왜 보관 안 돼? 메이스 보관돼야 되잖아. 아 강화해야 보관되나 보다. 1강부터 3 넣고 성서 넣고 신비의 방 금화 좀 털자. 돈 졸라 많네. 메이스 강화 효과 보고. 드로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데미지 올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여서 짜증나는 것도 있고. 사실 다야 줘도 상관없어. 어차피 해금할 거다 했는데 뭐. 떡락까지야 뭐. 어차피 드로우에서 보석 나오면 똑같은데. 저만 언제 잡냐? 와우, 단검 크리십템 살벌하네. 가방 열심히 열어서 보석도 뽑아야죠. 도끼 올린 다음에 도끼 터뜨리고.
같이 한 건. 단검 너무 많아. 지워. 버려진 카드 더미를 드로우 카드 더미에 섞습니다. 골렘 조져야지. 와, 10대 모졌다. 어서오세요. 어, 기생충 검 떴다. 킹생충 검. 보석만 버리면 또 힐 되니까 체력 관리하기 훨씬 편해졌다. 혼령 주술사. 냄비 되게 오랜만에 본다. 냄하. 어차피 천천히라서 때릴 필요가 없었구나. 가방에서 계속 보석 뽑자. 어? 거울! 현장을 복제합니다. 손 복제할까? 아니, 삽 복제할까? 영혼 없어 복제할까? 냄비 복제가 제일 좋긴 하겠네요. 고강화 검이나. 단검을 복사할까? 제리단검을 복사할까? 단검 복사하자. 크리 10댐 실력 단검. 혼령 주술 저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침략자의 손. 단검 노강이냐? 메이스 노강 지우면 되겠다. 단검 노강도 좀 지고 싶은데. 도끼. 아, 인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인프부터 빨리.
보석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훌륭 수술 탔다. 타도 되는 카드긴 한데. 기생충검이 좋긴 한데,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기생충검 조절하면서 해야겠다. 웬만하면 지워야겠다. 3배 두번 발동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빨리 손 뽑아서 기생충검 태우자. 스톨링 조금 하자. 장검 태우고. 보석을 더 추가해야 내가 황후로 67장 너무 많다. 빨리 손좀 돌리자. 없으세요? 덱이 너무 많아져서 귀찮다 이제. 벨트는 또왜 이렇게 많아? 엥? 뭐야? 왜 영도니까 소리가 끊겨? 껐다 켜면 되는구나. 대장장이 스크롤.
씌울 만한 거 있나? 도끼? 단 것, 강화된 것. 약탈 먼저 하고 약탈해서 돈이나 나올 것이지 이상한 거면 봐. 나봐봐. 이 게임에 스킬이란 마법이 있는데 마법검은 스킬을 두 번 몰빵 스킬. 그러면은 스킬검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에 마법이 걸려 있어서 스킬을 두 번 쓰는 건가? 그럼 일단 마법검이 맞기는 하네. 계란 먹고. 되게 똥카드 너무 많아. 모든 크리처에서 1에서 2 데미지를 준다. 전대 폭풍이 더 날 것 같은데? 되게 똥카드 너무 많다. 약탈 하나로 스노우볼 이만큼 굴렸어. 탐욕의 냄비 또 나왔다. 더 많은 냄비가 필요합니다. 냄비 냄비 냄하 운명. 저주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치명타 적중률을 50% 늘립니다. 이거죠. 치명타. 암살, 암살, 암살 격. 금 370개. 유물 다 쓰게 잡혀도 개꿀이라서. 훈령 수술. 빡. 이게 안 뜨네. 해골 분쇄자. 나의 뚝배기가 깨지는 것. 갓대기인 것인데요. 이거 마스터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덱으로 보스 잡자. 크리티컬. 황후 피차는 게 몹시 사기입니다. 바로시님 슬더슬 이벤트 중에 카드 한 장 꼽아두고 카드 한 장 가져가는 이벤트 승천 20회는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승천 몇부터 안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승천부터 안 나온다고 돼 있어요. 아마 10승천부터 안 나오지 않나? 지울 카드가 없나? 단검을 쓴 다음에 손으로 단검을 쓱싹.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어서 안 나와요. 동결배야. 신비의 방. 에, 보석만 잔뜩 들고 가면은 보스 잡지 않을까? 어, 예, 크리티컬. 내 힘이 커진다. 비보스 기절시킵니다. 기절했으면 죽입니다. 2회복합니다. 스킬 카드를 뽑을 카드 더미에 올려놓습니다. 지울 거 뭐 있지? 강화된 메이스. 최대 체력 올리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방법이 뭐 없지. 178장에 반대. 더 늘려. 원기묘야. 크리 떴다. 아프다. 반사대부 막아주지 않을까요? 개꿀. 인프가 두 마리나 있어? 골렘도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치명 다 준더라. 한 장. 두 장. 세 장.
내장. 50%인데 크리가 왜 이렇게 안 뜰까요? 단검. 무작위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 저 순 나쁜 놈이구만. 나 친모가 없는데. 아, 치명타 왜 이렇게 안 떠? 아이씨. 12 피해를 주고 영웅에게 4의 피해를 줍니다. 참해놔야겠다. 참해. 한참 뽑네. 이펙트가 죽여주는 게임입니다. 히오 써야죠 그냥. 하스스톤의 히오스 타격감 게임. 어예, 탐욕의 냄비 나왔다. 잠만,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면 잡겠다. 항아리 안 나오니까 개빡신데. 얘를 입을 때마다 작은 부정형을 소환합니다. 어서오세요. 덱 100장 되었다. 그이와 약타. 치명타 안 뜨는데? 버그 아니야 이거? 왜 안 뜨냐? 3벨트. 그마여 스탠 잡혀봤자 6킬이라서 생각보다 문제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턴 하나 날리는 건데. 항아리 떴다.
항아리 왜 몰아서 뜨냐? 운도 없지. 보니 그러네. 너 많이 뽑아서 항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최대 체력 올려야 될것 같은데. 타로에서 최대 체력 찾자. 턴 시작에서 정확히 다섯 장을 뽑습니다. 중복 카드를 유배시킵니다. 큰일 난다 저거 뽑으면. 리롤. 뭐야, 인피니티 걸른 건틀렛이 왜 있어? 보스가 아닌 크리처를 기절시킵니다. 개쩐다. 우와! 묘약을 내면 한 장 뽑습니다. 이것도 좋네. 포스나 연인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연인 하면 되겠다. 포스 할까? 타노스. 와, 그만 겁나 많네. 빤스런 나지 않는다. 범이 나오면 개차승 나긴 하겠다. 돈은 제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기도. 라스트 워드면 아무튼 증가합니다. 요약 벨트 괜찮은 덱인 것 같은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군용이 1회 피해를 입습니다. 유령 나왔다. 벨트에 벨트인 거임. 아, 리미티드라서 못 뽑는구나. 킹 미티드. 덱 많아도 너무 많다. 썩은 계란. 크리티컬 되게 쓸데없을 때 뜬다. 깨우친 노야. 100장 돌파했다.
성공 있으면 좋겠구만. 골드요? 그냥 될 때까지 들고 와주세요. 그러니까 신비한 방에서 아 또 가방이야. 가방이다 가방. 덱에 저주가 있다면 쉴드를 얻습니다. 나 저주 없을텐데. 덱이 너무 많아서 저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저주 있냐? 어? 있냐고. 알았어. 방금은 태웠어요. 부패한 존재. 죽어라. 흥분방술. 약탈. 약탈 또 나왔다. 끄이바 약탈. 치명타 진짜 들을 게 안 되네. 아야 이뎀 너무 아프다. 오 미친 죽을 뻔했네. 와이씨 와 미친 하스스톤시 킬 갖고네. 허미 야 이렇게 죽을 뻔했네. 진짜 어처구니 없이 급사할 뻔했다. 아 뭘 얼마나 뽑는 거야. 아우씨 카드 보이지도 않아. 어차피 들고 있는 거 버리면 비찰 텐데. 12힐 신비방에서 돈 좀 못하나? 아니 상점이 안나와. 돈 쓰려고 해도 상점이 안나오면 돈을 털 수가 없어. 약탈이 타네 이게. 거울로 항아리나 뽑자 빨리. 횃불 먹음. 간다 탐욕의 냄비. 몇 힐이야 이게. 아 그만 뽑아 그만 뽑아 그만 뽑아. 지울게 활. 저주 쓰고 계란 필요 없지. 전염병으로
뭐 지우지? 무거운 도끼 지울까? 기생충검. 에서 타워 실드 쓰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뭔 게임이야 이게? 카드 태워서 데미지 주는 거 있어도 좋겠다. 아, 거미색 진짜 저 색 야, 일로와. 뚝배기 부숴버리란 게. 회복 무기 죽이면 안 되는데. 잘못 지웠네. 기생충색. 그 생충. 어려운 방. 아, 거미 미친. 아, 이제 항아리 썼다 거미 나와서 기겁한다 이제. 미치겠네 진짜. 저거는 꼭 지워야 될 것 같다. 독소는 꼭 지워야 된다. 탐욕의 비로. 침략자의 손. 독소. 독소 진짜 치명적이야 지금. 다음 턴 3장 뽑는 거 어디 갔냐? 실량 얄짤 없네. 아, 독소 없나 지금? 기생충검 지우면 되긴 해. 독소 지금 버린 카드 덤이 없다. 뽑을 더미에 있음. 기생충검 어디 갔어? 아이, 기생충 잡기 왜 이렇게 힘드냐? 미들창 지울까 그냥? 영웅검 아직도 4댐밖에 안 나오네. 대기 208장인데. 좀 지워봐봐. 독소 좀.
전염병 뽑았다. 독소만 뽑으면 된다. 못 뽑았죠? 독소는 근데 진짜 꼭 찍어야 된다. 저거는 들고 갈 수가 없다. 쓸데없는 스톨링 하기 싫지만 독소는 꼭 지워야 돼. 여기서 이제 저거 복제하고 거울로 항아리 복제하고 전염병으로 뭐 아무거나 태워도 되겠지. 뭐 태우지? 저주는 태울 수 있고 미늘창. 근데 이러다가 드로우 땡겼을 때 그냥 보석만 나오는 거 아니야? 영웅의 검도 일단 4딜이라서 미늘창 이런 거보다는 좋은 거 같아요. 증원군 많이 와봐라. 저거 데미지 안 늘어나는데. 어둠 도깨비불 개 무섭네. 아, 내 물약. 스톨링 방지가 있긴 한데 그냥 스톨링 하는 게더 이득이라서 별 의미 없어요. 방지가 안 됨. 드디어 떴다. 보물 몇 개만 교환하자. 보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항아리 말고는 좀 교환해도 돼. 졸라 많네 진짜. 그만은 좀 털자. 아이 쓰레기만 나와 씨. 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야 이게. 그지 같은 거 나와도 일단 채워야 돼. 아 진짜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에 물약 같은 거 나오면은 케이득인데. 아이씨. 아 물약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만 털까? 아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멍멍. 멍멍멍. 어둠의 묘약 떴다. 슈퍼홀릭. 힐량 오졌다. 개진들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오, 모두 처치하기 나왔다. 항아리 없이 진짜 많이 뽑아야 되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림자 위원회. 죽으면 다른 이들의 그림자를 강화합니다. 어우씨. 야, 턴당 9딜 해봤는데. 뚝배기.
딴거 미술 쓴 거. 나이스. 뭐야? 데미지 다시 줄어들고 화상 걸렸어. 화상. 보석이 안 나와요. 루약 벨트. 아니 되게 107장인데 이게 3강이 타네. 씁쓸하구만. 아 서슴했다. 스톨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기 카드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석 비율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6레벨까지입니다. 처음에 5레벨 깨고 나면은 6레벨이 생겨요. 스톨링 좀 합시다. 이거 어느 세월에 카드 좀 지우지? 대갑 죽기 힘드네. 저놈의 발 쓸모도 없는 거. 글씨도 쪼매내서 보이지도 않는 게. 아까 상점에서 보석 팔지 말걸. 개판이네 이거.
글씨 너무 작아서 눈 아프다. 어씨, 용 나온다. 아니, 이걸 용을? 여기서 더 깝치면 더 큰 거 나오나? 용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근데 뒤에 뭐 더 큰 거 나올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 아이, 어떡하냐, 이거. 아니, 되게 저주도 없어? 아야. 용 잡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 대기 문제래. 인내라서 기절도 안 먹어. 이걸로 깰 수 있을까? 신속 지워도면 개빡치겠다. 연인 있으니까 카드 딱 100장이네. 운명 한번 더 해볼까? 정확히 5장 뽑습니다. 크리처가 영웅을 공격하고 피해를 준 후 이것에 피해를 줍니다. 까실이란 거야? 무기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턴에 한 장 더 뽑습니다. 필요 없어. 크리티컬을 10% 늘리고 크리티컬마다 카드를 뽑습니다. 금 945. 크리가 그러면 지금 60%야?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손이 안 나오네. 아니, 왜 메이스가 예약이 안 되지? 버그인가? 그러네. 가 발동됩니다는 뭐야? 가 발동됩니다는 뭔 소리야? 가 발동됩니다.
뭐 카드를 볼 수가 없어. 보물상자에서 또 미빙 나오는 거 아니야? 나가. 이 크리처가 공격할 때마다 버려진 더미의 상처를 추가합니다. 야 미쳤네 이거. 뭐야 이거. 개사기인데. 치명타 안 뜨는 거 좀 지울 수 있을까? 0댐짜리는 공격 안 하는구나. 버클러 나온 건 좋네요. 셀프 치명타는 왜 들어 안 주지? 어서오세요. 절대영도 복제 하나 선택. 비영웅 영 스킬 카드를 이 카드에 4번 두 개를 추가합니다. 스킬은 두 장 추가, 무기는 세 장 추가. 근데 항아리는 스킬이 아닌데. 아우씨 원턴 킬 되기네. 명타 좀 주시오. 힐도 힐. 지울 거 참 많다. 단검은 들어주니까 냅둬도 될 것 같고. 그니까요. 카드 글씨가 너무 작다. 힐 좀 하고 가자. 세장 제거. 뭘 지우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됐네.
스크롤도 지울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롤도 지워도 되겠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덱은 여전히 100장이야. 아야, 코스트는 없어요. 아씨, 무역 벨트 왜 버렸지? 그냥 빨리 보스 다 만나고 싶은데, 지금 파밍한다고 더 세질 덱도 아닌 것 같고. 비영웅 스킬카드 하나를 2장, 4번 2장을 추가합니다. 비전설 무기 4분을 추가합니다. 전설 무기인데? 나가 빨리 잡아야 된다. 저거 은근히 아프네. 삽도 그만 넣어도 될 것 같고. 아, 부패한 존재 또 나왔다. 뚝배기 먼저 깨고. 실패구만. 가평 내일인데요? 내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토요일 저녁. 이제 뭐 지워야 될지도 모르겠다. 덱도 97장이고 뭐 빨리 보스나 나왔으면 좋겠다.
족쇄. 근데 마지막 보스는 재료가 안 깎임. 족쇄가 필요 없어. 성화 카드를 버립니다. 보물을 버리면 OHP를 얻습니다. 지금 되게 어울리는 카드네요. 저주 어딨냐? 저주 뽑을 카드 더미에 넣었나 보네. 나쁜 놈 시키. 뭐지, 뭐지? 쓰리 폭발. 천둥망치. 뼈링이다. 근데 뼈링은 아마 못 버릴 거야. 일반방. 빨리 보스나 좀 가자. 더 파밍해봤자 낮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있단 게 있어? 무거운 도끼 강화도 안된 거? 바로 지워주고. 아,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아까 단도 플러스 3 핸드 없냐? 없네. 씨. 난도 플러스 3이나 좀 복제를 하면 좋겠는데. 행동. 두 장 들고 넣어야지. 이제 잡을 수 있겠지? 보스? 아까랑 다른 보스? 얘는 보스가 아닌가? 아, 보스가 아닌가 보다. 보스는 마스터 하나밖에 없고, 얘는 창반 같은 놈들이네. 보물을 몇개 채워도 되겠다. 단검 플러스 3 있나? 없네. 아유. 플러스 3짜리 단검. 오, 크리티컬 예쁘게 뜨는 거 봐. 랜덤 묘약 뽑은 다음에 저주는 지워주고. 보물을 많이 갖고 있어서 냄비가 들어가네요. 이제 또뭐 지울까? 전뇌 폭풍은
허상 대비하려면 필요하겠지. 고블린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단검 1이 필요 없겠지. 아, 원소 지팡이가 필요 없겠다. 얘는 허상도 아니잖아. 저거 아직도 기절이네. 모두 처치하기 지울까? 길갑 볼때쓸수있을것같긴한데. 필요 없겠다. 얘가 마지막에 대갑축 좀잘 시켜주네. 진작에 얘랑 놀걸. 얘랑 놀면 금방 대갑축 되겠는데. 실체님. 됐다, 이제 단검 3강짜리 복수할 수 있다. 복수하는 거 어디 갔냐? 비전설 무기 4분 3장을 추가합니다. 단검 플러스 3. 전염병으로 대충 이상한 거 하나 태우고 마법권까지 쓰면 좀 핸드가 탈 것 같아서요. 삽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 치유 약초. 약탈도 이제 필요 없나? 이제 보스전이겠지? 개빡치네 진짜. 아, 보스 언제 나오냐 이씨. 허상 네 발이 미쳤나. 언제 잡아 이거? 전뇌 폭풍이 되게 있긴 하다. 엥? 두루마리 두 장이었어? 저거 언제 두 장이었지? 덱이 그렇게 많아서 구분이 안 된다. 버클러는 필요 없겠지. 아, 되게 빡시네. 다 썼지? 아, 저주 넣지 마 임마. 저주도 빼고 가야지. 응. 저주 다 뺐다.
딜카드 없고 드로우만 있는 사일런트 돌리는 느낌인데. 서주 한 장도 어디 가냐? 아씨. 항아리는 백팩으로 올려놓고. 서순이야. 그냥 삽으로 때려 잡어. 버클러 좋지. 이제 보스지. 어? 이제 보스지. 아니 방이 많은 건가? 아니면 잡는데 오래 걸린 건가? 에 드디어 마스터 죽일 수 있겠지? 20 보고랍니다. 무작위로 두 장 버립니다. 헬트는 버려도 돼. 원턴킬 나는 거 아니야? 쟤도 패턴이 있긴 하겠지. 벌써 명치 오목해졌죠? 야 1뎀! 야 1뎀! 1뎀! 야 묘약 갖고 와봐. 아 뽑을 수 없대. 야 1뎀 1뎀 1뎀. 아 단톤에 잡지 뭐. 원턴킬 업적 있는 거 아니야? 야 성화 무기 버려야 이 데미지. 상자깡. 일단 백팩으로 항아리 위에 올려놓고. 상자깡. 떴다. 와! 원턴킬! 페이트 헌터. 아 그래도 원턴킬 했으니까 근데 2차 있는거 아니야? 마스터 허접해. 야 왜 안 끝나? 2차 있냐? 뽑을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플레이 옆에 놓은 다음 오블카드 더미를 섞고 1피 안 먹어. 와 1295골드. 와 최종 보스 원턴킬 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하드모드 해금됨 극혐. 골드 미쳤다. 아 힘들어. 아우 수고 램지. 최종 보스 원턴킬 했으니까 이제 할 만큼 다 한거지. 응? 프리즘이 사기는.